동혁? 구동혁? 저 우리 동혁이 친구 혹시 몇 살이에요? 6살. 방금 다 했던 거. 5살 아니고? 막 5살은 뒤에서 막 엄마 교장 뒤에서 막 나가라고 떠민 거 아니지? 6살 맞아요? 정말 나가 좋아요. 자, 우리 6살 동혁이 친구 지금부터 마을사 잘 따라할 수 있어요? 잘 따라할 수 있어요? 네. 잘 따라하면 엄청난 선물을 줄 거예요. 알겠죠? 네. 자, 테스트 하나 할게요. 자. 잠시만, 잠시만, 동혁아 잘 봐. 자, 천천히. 그래, 가자, 그래, 그래, 가자, 가자, 가자. 잠시만, 그냥 잘 봐, 동혁아, 자. 따라하면 돼. 형이 좀. 아, 괜찮아, 그래, 자, 괜찮아, 괜찮아. 똑같이 따라해 주세요. 오. 어려워? 자, 아니 똑같이 자, 빨리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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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. 박수 한번 주세요. 동혁아 잘 따라하면. 자, 그리고 잠시만. 동혁아 이게 나름 그래도 무대야. 이건 또 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앞에 보고 계속 좀 웃어주세요. 스마일. 자, 그렇지. 이빨 보이게. 그렇지. 이빨 보이게. 이. 그렇지. 사람들이 그래야 또 너들 보고 웃어. 알겠죠? 그럼 여러분들의 큰 박수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음악 주세요. 큰 박수가 필요하다고 하죠 여러분들. 더 큰 박수 갑니다. 음악 주세요. Have you seen my... 잘 따라했어요? 네. 정말 잘 따라했습니까? 네. 우리 동혁이 잘 따라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분명히 말했죠. 춤도 잘 추고 굉장히 멋져요. 자, 우리 동혁이 씨가 잘 따라했기 때문에 엄청난 제가 선물을 줄 거예요. 혹시 동혁아 동물 좋아해? 네. 곤충도 좋아하고? 네. 다 좋아해요? 네. 오늘 동혁이를 위해서 정말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바로 제가 오늘 동혁이를 위해 준비한 선물은 바로 좀 커요. 네, 바로 이거 뱀이에요. 이게 별로야? 아니, 너무 커가지고 집에 데려가서 키우기 힘들지. 그래갖고 사실은 동혁이가 너무 집에 힘들까봐 너무 큰 뱀 말고 이거 조그만 지렁이 어때요? 이것도 별로예요? 자, 알겠어요. 좀 현실적인 친구예요. 좋아요. 자, 정강이고 동혁이가 정확히 아까 전에 노래 부를 수 있다고 정확히 10초 동안만 노래 불렀어요.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확히 10초 뒤에 선물 가져올게요. 준비 시작. 10초예요. 준비 시작. 곰새마리 불러요. 곰새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아빠 곰, 엄마 곰, 애야 곰. 아빠 곰은 뚱뚱해. 귀여워. 엄마 곰은 날씬해.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. 으쌰 으쌰 잘한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자, 다시 한번 잘 붙여주세요.
우리 동혁이가 마술을 잘 따라했기 때문에 우리 동혁이한테도 엄청난 마술의 힘이 전달이 됐어요.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. 동혁아 손가락 들어봐. 이거 가르쳐주세요. 그 다음에 마술사가 시작하면 소리소리 마술이야. 준비 시작. 하긴 놀랍게도 동혁이의 마술이 받아서 종이새가 정말 진짜 새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마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럴 때 박수를 치는 거예요. 우리 이들 솔직히 박수 얼마 좋아져. 자, 자연스럽게 그러면 괜찮아요. 네, 다시 올 거예요. 자, 지훈 씨 가서 비둘기 좀 잡아주세요. 네, 괜찮아요. 오늘 하도 이렇게 밖에 이렇게 안 시켰더니 애가 나르는 걸 좋아해가지고. 혹시 비둘기 마술사세요? 전직 마술사 아니? 네. 감사합니다. 우리 비둘기 씨 날고 싶어가지고 괜찮아. 자, 차렷. 저랑 같이 10년을 함께한 친구인데 차렷을 알아들어요. 뻥이에요. 네. 자, 잠시만요. 자, 일단은 우리 우리 친구 조심히 들어가고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동혁이 팔 가만히 있고요. 자, 가만히 있어요. 자, 가만히 있어요. 자, 잘 올려주고. 자, 조심히 들어가면 안 돼요. 이거는 제 거기 때문에 빠르게 카메라 아무나 꺼내주세요. 자, 동혁이 아버지 어디 갔어요? 자, 어디 계세요? 자, 빠르게 카메라 하나, 둘, 셋. 체크. 우리 수고해주신 동혁이 씨 나와서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. 자, 조심히 들어가세요. 안녕. 자, 우리 비둘기 친구가. 자, 조심히 가서 쉬고 있어요. 자, 마지막으로.